전남도 교육청 여수시 의회 광양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3년의 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주민직선 사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전남의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장은 2023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기초의회 부문 대상 수상 등 제8대 여수시 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한 감시와 비전을 제시하는 동반자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전지 등 미래 신산업 특화 도시로 자리매김한 여러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의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목표한 바와 같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의 요구가 높아지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정책이 도입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남 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테크노파크, 해상풍력 관련 기업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해상풍력 관련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래야지 또 지역사회가 활기가 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등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사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기업의 생존을 돕고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희재입니다. 가장 한국적이며 강인하고 늘 푸른 희망의 상징인 소나무. 서로 얽힌 가지에서 핀 미화는 몽환적이고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소나무와 미화를 주제로 작품을 하는 강근복 작가의 작품으로 가지들의 얽힘을 화폭에 담습니다. 작가가 용송이라 명한 소나무는 사실적인 형사가 아닌 본질적으로 내적인 정신과 강인함으로 표현되고 가지가 서로 얽혀있는 모습은 마치 사람들과도 같아 보입니다. 주제로 삼고 있는 그림의 주제들이 소나무다 보니까 작은 것보다는 어떤 그 큰 그림을 통해서 그 용송이라는 주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부분이면 쓰겠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대작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었죠. 갈수록 어떤 그 미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는 요즘에 작가는 어떤 트렌드에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색깔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띠고 그대로 자기만의 세계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가지들이 서로 얽히고 뒤틀림과 엮임으로 인해 자연 속에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꿈틀대는 상생의 모습을 담고 이러한 강인한 모습은 생명의 연속성과 화합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강근복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국내외 활발한 전시와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대상을 비롯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 공모 당선 및 한중 소화연전 신인작가상을 수상하고 프랑스 모레쉬르루앙 국제소화센터 강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내면에 응축되어 있는 주제들에 대한 해석으로
현실 속에 있는 사물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안겨주고 보이는 것에 대한 탐구와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상적인 꿈을 표현합니다. 강금복 작가는 가장 한국적인 소나무와 매화를 통해 상생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지가 서로 연결된 연리지로 표현해 이 시대 사람들의 내적 갈등과 부조화적인 현실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며 작가의 마음을 담아 삶의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